이제 391쪽 6.22를 보시죠. 6.22는 직방대라 풀습이라도 무불리하니라. 이는 음미제하고로 위군지주니 동원 본도요 중정 제하는 지지도야니 이 직방대 삼자로 형용 기터경하야 진지지도이니 유직방대 고로 불습이 무소불리라. 불습은 위기자연이니 제군도 즉 막지위위야옴 제성인 즉 종용중도야람 직방대는 맹자수비시대지강이지견이 제군체고로 이방역강하니 유청에 가빛나야람. 언기즉 선대하니 되는 기지체야오 어군즉 선직방하니 유직방이 되야옴 직방대는 조기진지두니 제인식지람 건곤순체는 이비상응이니 이는 군지주구로 불치오는 응불이군도로 처우야님 건즉 이오상은이람. 유순정고는 군지지야오 부형유정은 군지방야오 덕함무강은 군지대야님 육이는 유순이 중정하고 우득 군도지 순자고로 기덕이 내직 외방하고 이우 성대하야 불대학습이 무불리님 점제 유기덕 즉 기점이여시야람. 상활유기지동이직이방야니 불순무불리는 지도이방야람. 승천이동의 직이방이니 직방즉대의옥직방지의 기대무궁하야 지도광현하고 기공순성하니 기습 이후에 리제리오암. 이게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6.2는 이제 두 번째 효지요. 이렇게 여섯 효 중에서 두 번째 효예요. 6.2예요. 여기 2.2.7을 가만히 보시면 뭐예요? 두 번째니까 일단은 학계에서 중의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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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데 음의 위치에 음이 와 있고
이제 발을 좀 정도도 지키고 있고 중도도 지키고 있고 또 거기다 대고 이게 또 땅에 대한 궤인데 땅에서 그러니까 아주 땅의 도로서 지상의 직극한 경지에 가 있는 상황이죠. 육이는 직방대라. 곧고 방. 방은 이렇게 각이 진 거예요. 하늘은 원이라면 땅은 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이는 그 상황이 형상이 어떠냐면 고두면서 방정하고 그리고 크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습이라요. 익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이거지. 이롭지 않은 게 없어. 이롭지 않으려면 이롭게 하는 것은 고드니까 이롭고 방정하니까 이롭고 크니까 이로운 거잖아요. 그거 세 가지가 다 겹쳐진 상황이니까 무불리예요. 이롭지 않음이 없어. 이는 이의 위치가 바로 뭐예요? 이의 위치는 음위제하고 음위예요. 음의 위치잖아요. 1, 2, 3, 4, 5, 6에서 1, 3, 5는 양의 위치, 2, 4, 6은 음의 위치니까 이니까 음의 위치고 또 6, 2니까 두 번째 휴니까 학궤와 상궤로 볼때 학궤에 있어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 곤지 중 곤궤의 주인이 되는 그런 궤단 말이에요. 통원 곤도요. 그래서 요 6, 2의 효에다가 통합적으로 곤의 도, 땅의 도를 말해놓고 있고 중정 말해놓고 있다 이거죠. 중정 제안은 중도이면서 바르면서 아래에 처신하는 것은 여기 제하할 때 하자를 아래라고도 볼수 있지만 낮게 처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시지도야, 땅의 도니. 이 직방대 삼자로 형용기 덕용하여 직방대 세 가지로서 그 덕의 용을 덕용을 형용해서. 진, 지지, 도니. 땅의 도를 다 하고 있으니. 유, 직방대고로, 직방대로 말미암기 때문에 불습이 무수불이라.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더라 해가지고. 여기 불습이라는, 익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기 자연이 아니니. 자연스럽게 그런 뜻이에요. 습자는 이게 이 원래 깃털 옷자 깃 밑에 있잖아요. 새가 날개짓해서 날아갈 때까지 익힌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안 해도 자연현으로 그런 뜻이에요. 제 곤도 즉 막지위이야. 곤도에 있어서 인즉 막지위이. 여기 막지라는 것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윗자는 이 함이 있지 않아도 위 하게 되는 것이 인위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 단 털끝만큼도 없다 하더라도 자연현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 제 성인즉 성인은 여천이랬으니까 하늘과 같다니까 성인에 있어서인즉 종용충도야라. 응? 종용충도라는 것은 종용은 종용이라는 것은 말로 떠벌리거나 옆으로 힘을 가하거나 뭘 하려는 의도를 갖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이런 게 없는 게 종용이에요. 자연스럽게 중도 도에 맞아서 맞을 중자에 도에 맞는 그런 경지다. 직방대는 직방대라는 세 글자는 맹자 소위 시대 지강 이직냐니 말을 또 맹자 더듬어 가봐야 되는데 쉽지 않지요? 맹자가 이른바 이 맹자 호연지기장에 나와 있어요. 공순초 상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위기야 지대 지강하야 이직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연지기를 설명할 때
호연이라는 것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한없는, 크고도 한없는 그런 기운을 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운이, 우리 호연지기를 기른다 하잖아요. 그 호연지기는 어떠냐면 지대지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크다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경지까지 큰 것이 지대지요. 그리고 지강, 지극히 강해서 이 진양, 이 고들직자요, 고듬으로서 기른다면 세부천지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보면 천지간에 꽉 찬다. 그러니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컵이라고 제가 들고 있지만 이 컵이 이게 하나의 인간이라고 보면 인간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기운이거든요. 이 껍데기, 내 몸이, 코니 이런 건 전부 이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꽉 차 있는 게 기운이라고 볼 때 그 기운이, 기운은 원래 기라는 건 혼재도 있잖아요. 탁한 기운과 바른 기운이 혼재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산에 가서 더덕만 캐오듯이 바른 기운을 고르고 골라서 자꾸 여기다 담아서 그 기운을 키워나가는데 지대지가 지극히 큰다는 건 이 컵 자체가 하나의 인간이라면 여기 꽉 차게 키우는 거지. 여기 지대지요. 그 다음은 지극히 강해져가지고 그거를 하늘이 준 그대로 이 고들직자는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틀거나 꺾거나 조절하려는 인위적인 작용이 들어가지 않은 그대로 곧바로 이렇게 해서 가세요. 곧바로 길러나간다면 천지지간에 꽉 찰 것이다. 호연지기가 꽉 찰 것이다. 그 얘기했거든요. 맹자. 그럴 때 맹자 소위 맹자가 이른바 지대 지극히 크고 지간 지극히 강해서 이직 곧바로 한다라고 한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직방대라 이거죠. 주연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제 곤책으로 이 유기효가 어디 있어요? 곤체에 있잖아요. 곤궤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곤체에 있기 때문에 이 방역강하니 이게 건체에 있다. 하늘건자 건에 있다면 기로써 말하다 보니까 바로 될 텐데 이거는 땅의 형태가 드러나는 이 곤궤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자를 방자로서 구세 강자를 바꿔버린 거지. 그 말 이해 되세요? 직방대, 원래는 이 직강대라고 써야 되는 말인데 이 곤체에 있기 때문에 곤은 형체로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방, 방은 이 방향성을 갖는다 그런 뜻의 형체가 드러났을 때 모습이니까 이 방자, 이 방자로서 구세 강자, 강자를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 그 바꾼 용례는 어디에 있냐면 유정의 가빈마야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궤에서는 원코, 형코, 정코, 이한이라 원형, 이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건은. 근데 곤궤에서는 원코, 형코, 이, 이코, 빈마지 정할 때 빈마라는 말을 넣었단 말이지. 그렇게 똑같은 말을 표현하면서도 암컷이라는 것, 땅이라는 것, 천지로 말할 때 땅에 대한 것을 더 드러내고 땅이라는 것을 확실시 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 이 방자로 강자를 대신해서 바꿔놨다. 직방대라고. 그것이 마치 원형 이정을 말하면서도 원형 이 빈마 지정이라고 빈마라는 말을 넣어서 정자를 해놓은 것과 같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언 기즉 선대하니 길을 말할 때는 선대 큰대자를 먼저 말하니 대는 기지체예요. 크다라는 것은 기의 체가 되고 곤즉 곤궤 여기 언기즉 선대하니 기는 대는 기지체요. 이거는 건을 말하는 거고 곤궤 곤즉 곤에 있어서는 선직방하니 고들직자 방자를 앞세웠으니
유직방이 돼요. 직방으로 말미암아야만 큰 대자, 큰은 큰 대라고 하는 대자의 경지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직방대는 이 세 글자 직방대라는 것은 조기 진 지둥이 좋기 땅의 도를 다 설명한 말이에요. 직방대 세 글자. 그러니 그것을 다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어디 있다? 재인식지이다. 사람이 인식하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다. 다 여러분들이 다 그걸 알아차리는 데 있어요. 건곤 순체는 건괘와 곤괘는 순체지요. 건은 양의 순체, 곤은 음의 순체잖아요. 이위 상관이 위치로서 서로 호응이 되니 이는 그 유기호할 때 이는 곤지죽으로 곤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불취오. 오를 취하지 않았으니 응, 불, 이, 군도로 처우야니. 응당 군도로서 오효에 처하지 않은 것이니. 건괘는 이효상이라. 건괘에서는 이효와 오효 똑같이 이견대인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호응을 하고 있는데 이 곤괘에서는 그냥 직방대 이렇게 풀이했지 호응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되게 어려운 개념. 이거에 대한 해설 같은 것이 번역서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직방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본의를 보시죠. 유순정고는 곤지직양 부드럽고 순하고 바르면서 굳은 고들고자요. 굳은 것은 곤의 직, 곤의 고듬을 말하고 부형유정은 부자는 우리 천부적으로 이런 말 쓰지요. 그러니까 천부라고 할 때는 하늘이 부여해줬다, 하늘이 만들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부형, 형체를 만들어서 유정, 정해진 것은 땅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이잖아요. 내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형은 보이잖아요. 이게 땅은 보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보인다는 것은 형체가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것은 곤지 방향, 곤의 방에 해당되는 거고. 덕한 무강은 그 덕이 끊임없다. 무강과 합해진다는 것은 끊임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곤이 크다는 거다. 주자는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직방대를 직은 유순정고한 것이 직이고 부형유정한 것이 방이고 덕함무강이 대다라고 풀이한 거고 정자는 그 직방대를 호연지기를 기릴 때 지대지강 이직양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맹자가 푸른 말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후연지기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자가 풀이한 직방대 풀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유기는 유순이 중정하고 이 말은 금방 읽어낼 수 있지요. 유기효는 뭐예요? 음효이면서 학괴에 있으니까 유 부드럽고 순하면서 이효니까 중도를 차지했고 음으로서 음의 위치에 있으니까 정도를 차지했고 됐죠? 유순이 충정하고 우득 곤도지 순작으로 곤도의 순수함 여기 다른 게 섞이지 않았거든요. 중곤입니다. 고로 기덕이 그 덕이 내직외방이 그 덕은 안으로는 직 안으로는 정직하면서 외방. 정직한 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방소가 있죠. 이런 때도 예스, 저런 때도 예스 한 사람은 속이 곧지 못한 사람이지요. 냉자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옳고 그름이 분명히 서 있을 때는 누구한테나 다 좋아하지 않지요. 옳은 사람한테만 옳게 보이고, 그른 사람한테는 그르게 보이지요. 그렇지요?
이 방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모관한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뜻이고, 예상하세요. 오, 성대하야, 또, 성대, 큰 것이 한없이 커져, 성대해져서, 불대, 학습이 무불리니, 학습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점제, 유, 기덕, 즉, 점친 사람이 이 정도의 덕을 지니고 있다면, 그 점이 여시라, 그 점께는 뭐다? 무불리, 이롭지 않은 게 없다.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상활, 육이지동이 육이의 동. 갑자기 동자가 나왔네, 그죠? 여기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괴는 그 괴를 풀이할 때 상활 해갖고 상으로 풀이하거든요? 상의 형상을 풀어낼 때 거의 한자를 첨가하거나 한자를 빼서 풀이해요. 기가 막히게 풀이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자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육이지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이효에 처한 사람이 움직일 때는, 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렇게 동자를 넣는 거예요. 치기방향이 정직, 방정함으로써 곧게 나가야 될 것이니 불순, 무불리는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지도 광나라. 지도가 땅의 도리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땅의 지도가 광채가 나게 될 것이다. 실은 여기 제가 승천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함자가 승자, 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희법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읽습니다. 하늘을 이어서 동, 움직일 때 이게 뭐예요? 천지가 같이 맞물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기를 받아서 땅이 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어서 움직임에 직이 방이니 곧 이 방으로서 곧게 할 뿐이니 직방제 곧고 곧게 방정하다 그러죠. 방정하게 나가게 되면 크게 될 것이고 직방지의 직방의 의리는 기대 무궁하여 그 큰 것이 다함이 없어서 지도 광현하고 지도가 빛나고 드러나며 기공 순성이니 그 공로가 순하면서도 이루어지니 기습 이후에 이제리요 어찌 익힌 다음에라야 이 몸이 되겠는가. 이런 덕을 지졌다면 자연스럽게 이롭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